굴루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16강 고도영과 마민캄은 풀세트까지 왔습니다. 2대2 동점 상황에서 5세트를 준비하기 위해 돌아오는 선수들입니다. 아, 이게 정말 오늘 경기는 초반 분위기와 중반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들은 오락가락이라 할까요?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1세트에 마민캄 선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과 동시에 자 2세트, 3세트, 4세트 두 선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에버리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도영 선수의 3, 4세트를 가져가는 과정이 제가 4세트 끝나기 전에 마법사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큰 주문도 넣지도 않았어요. 수비를 하기 위한 과정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랬죠. 그러나 상대방을 상당히 뭔가 그 괴롭히는 듯한 그 실수도 같이 하면서도 끈끈한 이 또 경기력이 지금 16강까지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자 반면에 마민캄으로서는 경기 1세트만 보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2세트 이후부터 좀 곤란한 상황들에 연달아 빠지면서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3, 4세트였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선수는 마민캄 선수가 아니고 고도영 선수입니다. 자 이제 5세트는 11점이죠. 그렇죠. 자, 그 승부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5세트의 초구 고도영 선수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뱅크샷을 득점하느냐가 정말 관건이에요. 세트 스코어 2대2 이제는 풀세트 승부. 마지막 세트의 첫 이닝. 고도영 바깥 돌리기 길게 이어지면서 그렇죠. 득점입니다. 자 이제 시작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살짝 내 수구를 길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도영 선수가 살짝 큐끝을 틀었어요. 네. 자, 안으로 작게도 있고 원뱅크 되돌려치기도 있지만은 작게는 또 살짝 두께 실수 나오면 킬 수 있어요. 자. 그렇네요. 상당히 예민한 코너 각이기 때문에 자, 속도가 너무 좀 빠르지 않았나. 자, 그렇죠. 그렇네요. 자, 일단 5세트 초구 득점 이후 물러나는 고도영이었고요. 시작을 뱅크샷으로 시작하는데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밀려야 돼요. 네, 끝까지 가봅니다. 성공입니다. 뱅크샷으로 시작하는 네. 마민캄. 스타트는 좋습니다. 네. 키스도 살짝 염려되는 공격이었지만은 살짝 행운이 따르면서 다시 힘을 실었습니다. 마민캄 크게 돌려서 코너로 향합니다. 자, 연속 좋아요. 득점. 득점 이후에 또 키스가 나면서 다음 바깥 돌리기. 충분히 예견한 포지션이에요. 네. 자, 일적구를 조금 두꺼운 두께로 밀어서 다시 리버스 엔드로 올리는 바깥 돌리기 포지션. 잘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줘야 돼요. 예. 속도를 내줘야 그렇죠. 돼요. 필요했던 속도 약간 부족했어요. 키스 나옵니다. 첫 이닝 석점 만든 마민캄. 지금 결과적으로는 두께 실수인데 자, 내 수구에 속도가 좀 있었다면은 그쵸. 먼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다섯 번째 세트도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는데요. 구도영 상당히 까다로운 원뱅크 걸어치기입니다. 자,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경우가 원뱅크 걸어쳤는데 1적구가 당구 시장에 상당히 근접이 있다 보니까 자 보시면 조금만 더 내 예상과 달리 많이 맞으면은 아. 투 쿠션 이후에 쓰리 쿠션으로 가는 과정에서 살짝 휘죠. 네. 이런 모양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자 마민캄 자신감을 보여왔던 얇게 치기 바깥 돌리기 아직까지는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바로 전 이닝에서 실수가 나왔어요. 그랬죠. 다시 한번 부드럽게 갑니다. 직접 봤는데 마민캄 득점 4-1 처음 1-2세트에 이런 배치에 성공률이 좋은 반면에 두께도 자신 있게 맞았어요. 이적구가 네. 그러나 2세트 이후에 조금씩 불안감이 엿보입니다. 지금 자, 그 불안감을 일단 마민캄은 좀 털어야 하는데 그렇죠. 끌리기 얇게 가요. 불안해요. 시험 후에 그렇죠. 그 불안함이 결국은 다시 현실이 돼버립니다. 아. 한 점의 끝입니다. 지금 뭔가 내 수구에 네. 얇게 맞추면서 컨트롤을 했어요. 살짝 큐를 넣었다 빼는 과정인데 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는 지금 치기 전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전달이 큐 끝에 정확하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도영 선수도 또다시 네. 슬로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가야 되는데 네. 자. 연속 공타가 돼버렸고 비껴치기 느끼면서 득점입니다. 마민캄 비켜치기는 예. 지금 왜 흐름이 안 좋냐면은 자 비켜치기 잘 쳤어요. 네. 그러나 이재구가 그렇죠. 이게 1세트와 다른 과정이 거죠. 안 좋은 네.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마민캄 선수의 지금 경기력의 흐름이에요. 네. 잘 될 때는 얇게 맞았거든요. 네. 상당히 얇게 맞았어. 오, 아~ 안 맞았어요. 야, 이 미스플레이가 나오네요. 와. 그만큼 일적구가 거의 안 움직이다시피 할 정도의 필요했던 거죠. 예. 만들어 냈어야 되거든요. 야, 쉽지 않은 예.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쳤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예. 6점 차. 구도영. 자, 풀 세트에 어떤 좀 압박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이 출발각 자체가 마이너스 출발이고 그나마 많이 밀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약간 스톱샷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원하게 밀고 말았습니다. 네. 마민캄. 자, 기 전에 통과를 했고. 갑니다. 득점. 이제는 한치의 여유가 없는 고도영 선수가 네. 두 번 연속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배치였는데 예. 아 이런 실수. 그때 마민캄은 다시 또 한 점씩 모으면서 5점 차. 풀세트의 5세트에서는 15점 경기가 아니고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예.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되는 지금 타이밍인데. 그렇죠. 접돌리기 마민캄 갑니다. 7-1 다시 또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마민캄 선수 네. 자. 옆돌려치기 큰 무리 없이 짧게 갈 겁니다. 네. 연속해서 옆돌리기 짚어주는 과정은 지금 길게 포쿠션으로 갈 확률도 있고요. 네.
될 것 같군요. 자, 이렇게 되면서 8대1까지 3연속 득점이 나온 4이닝의 마민캄입니다. 자, 지금 마민캄 선수도 충분히 부드럽게 짧게 갈 수 있는 과정인데 지금 많이 떨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컨트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약 좁은 공간에서 다시 활용을 네. 합니다. 마민캄 4점. 4연속 득점 9대1. 야, 이렇게 되면은 이 5세트에 남은 2점 마민캄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왔는데 한 번 더 깊게 마민캄 5점 매치포인트. 자, 이렇게 10점째를 만들고 매치포인트입니다. 자, 고도영 선수 3-4세트에서는 과감함으로 이 승리를 가져왔다면 5세트에서 11점 게임. 자, 되돌려치기 한 번에 실수가 예. 결국에는 지금 이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민캄은 이 길었던 접전을 끝낼 준비를 했고 돌리기 오늘의 마지막 자. 득점입니다. 최종 스코어 11-10. 이렇게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마민캄이 16강에서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합니다. 고도영 선수 잘 싸워줬지만은 아 정말 수구의 속도의 변화 그리고 각도의 변화에 맞춰서 수구의 당점 조절 이런 과정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세트를 꽉 채웠습니다. 아, 초반 두 세트는 마민캄의 우세였지만 3-4세트 아, 정말 고도영 선수도 집중력을 보여주었었고 마지막 5세트에서 결국 승부는 판가름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 참 두 선수의 어떤 좀 16강 아, 대단한 접전들이 펼쳐졌었고요. 마지막 5세트에 많은 것들이 갈렸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조금은 만족할 수는 없어요. 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16강전이다 보니까 경험에서 마민캄 선수가 조금 더 앞서지 않았나 그 마지막 5세트에서의 긴장감을 고도영 선수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뭐 고도영 선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부 투어에서의 그 16강까지 오는 과정도 뭐 대단한 거였고요. 그렇죠. 네. 잘 싸워줬지만은 정말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강함을 유지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파헤쳐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게 좀 아쉬워요. 네. 자, 마민캄 선수로서도 이 3-4세트 많이 흔들렸지만 마지막 5세트 결국엔 경기를 가져오는 샷들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펼쳐진 오늘 16강전 두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장남국 선수와 이제 에디 레펜스 선수의 16강도 바로 이어서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민캄 선수는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김현석 해설위원, 캐스터 손우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